안녕하세요. 은아리입니다. 방금 조금 전에 퇴사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저는 업을 일을 시작할 때 딱 한 가지 정한 게 있어요. 제가 무슨 일이 있어서 만약에 제가 하고 싶은 일을 못 하게 되면 먹고 살기 위해서 맥도날드에서 아르바이트를 하자. 그래서 그러면 먹고 살 수는 있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일을 시작을 했더니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별로 두려움이 없어지더라고요. 뭐 이런 고민도 하나 준비하는 거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오늘 해드릴 이야기는요. 정말 제가 일을 하면서 삽질을 많이 했는데 제가 했던 삽질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연사 초청을 받았을 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정말 할수 있는 이야기는 정말 회사에서 맨날 삽질만 하고 있어서 삽질한 이야기밖에 못 해드리는데 괜찮을까요? 그러니까는 괜찮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제가 했었던 그런 일들이 어떤 분에게는 도움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간단히 제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요. 소개를 하기 전에 저는 사람들을 만나면 아니면 신입사원이 들어온다든지 아니면 뭐 저한테 무슨 이야기를 하고 하러 오시는 분들이 있으면 조금 친해지고 나면 처음에 말고 그러면 항상 꿈을 물어봐요. 꿈이 뭐세요?라고. 그럼 되게 뜬금없어 하고 되게 부끄러워하시는 분 되게 많은데 저는 꿈이 굉장히 좋은 정말 그 제가 사는 데 있어서 되게 중요한 모티베이션이 되었는데요. 꿈이 있으면 그리고 되게 그 꿈이 굉장히 허망된 꿈이 있으면 제가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그리고 인생이 다 현재 진행형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좀큰 실수를 하고 좀 실패를 하고 뭔가 좀 잘못된 길을 가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도 제가 이런 걸 이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꿈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제가 했던 그냥 실패, 아니, 그래, 그럴 수도 있겠지. 이게 무슨 도움이 되겠지. 나한테 뭔가에 도움이 되겠지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헬렌 켈러도 그랬다고 해요. 태양을 보고 있으면 그늘이 보이지 않는다고 말을 했더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말이 정말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좀 힘들 때, 아, 내 꿈은 이거였는데. 근데 그 꿈이 너무 허망하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 막내 아들이 지금 초등학교 5학년인데 1학년 때, 꿈이 뭐니? 물어보니까, 도라에몽이 제 친구가 되는 게 꿈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 그래. 네 꿈은 절대 이루어지지 않겠구나 생각이 들면서, 아, 너무 좋겠다고 그런 친구가 생기면 이 꿈을 응원해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꿈을 항상 자기 꿈이 뭔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시고 꿈을 향해서 걸어가시면 좀더 지금 힘든 것들이 덜 힘들게 느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 소개하기 전에 좀 길었는데요. 제가 굉장히 평범한 대학생으로 시작해서 지금 야후 재팬에서 일을 하는 데까지 되게 여러 가지 변화를 겪었는데, 제가 대학생에서 그냥 일본에 정말 아무 생각 없이 건너가서 일을 시작하고, 그리고 이제 야후 재팬에 들어와서 신규 서비스, 그죠? 제 네이버 지식인이라는 서비스를 일본에서 런치를 했었는데, 그쪽에서는 지혜봉달이라는 서비스를 런칭을 했어요. 그때 그 서비스를 개발하는 엔지니어로 일을 하고 그다음에는 광고, 신규 광고 시스템 기획을 하고 그다음에 제가 또 다른 도전을 해서 그 데이터 사이언스 쪽을 하게 되었어요. 또 그쪽 팀 리더를 하면서 그 다음에는 제가 또 디자인 쪽에 좀 일을 해야 될것 같아서 디자인부의 매니저를 하고 지금 좀 돌아와서 사이언스부의 매니저를 하고 지금은 매니저를 하다가 지금은 좀 다시 좀더 연구 쪽을 일을 해야 돼서 하고 있는데요. 이런 좀 많은 변화를 겪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변화에 대한 충격을 되게 좀 맞지 않는 걸 이렇게 저 그려봤는데요. 저기 있는 식은 정말 신빙성이 없는 식인데 제가 어느 날 블로그를 봤는데 어떤 학생이 자기가 게임을 하고 있을 때 엄마가 들어왔을 때 충격량에 대한 그 공식을 알고리즘을 하려는 학생이 있길래 아 이건 굉장히 중요한 정신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한번 써봤습니다. 아무런 그뭐 어디다 가져다 쓸수 없는 공식이고요. 제가 이런 일들을 하면서 기업가 정신에 대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을 변화시켰느냐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제가 한 말은 아니고 빌 게이츠가 한 말인데요. 변화가 왜 중요하냐면 체인지에서 체인스가 되는 G를 C로 바꾸는 것만 하면 되기 때문에 변화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쉽다고 G를 C를 바꾸는 게 가장 쉽다고 한다면 빌 게이츠가 그런다고 하면 그런가 싶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아, 예.
기업가치 정책에서 중요한 건 변화가 아닌가, 무엇을 변화시켰는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그 변화가 무엇을 변화시켰는가와 함께 가장 중요한 것이 또 얼마나 많은 것을 변화시켰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요. 제가 얼마 전에 그 구글에 입사한 지인이 이야기를 하던데 그 구글은 굉장히 변화를 리드하는 기업으로 유명하잖아요. 그분이 하시는 말이 이 회사에서는 정말 임팩트밖에 말을 안 한대요. 얼마나 많은 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그게 모든 의사결정의 기준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업가 정신에서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기준은 변화와 그리고 그 얼마나 많은 것을 변화시켰느냐가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뭐 그런 변화를 위해서 제가 굉장히 저는 제가 변화를 되게 즐기는 것도 있어서 변화를 위해서 실패를 많이 했는데 제가 실패한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히 좀 해드리겠습니다. 실패를 하면서 제가 좀 알았던 거 근데 너무 당연한 것들만 좀 써있어도 굉장히 창피하기도 한데요. 그냥 뭐 그 기업가 정신, 리더십 이런 책에서 막 보면 너무나 당연하게 써있던 것들은 저는 똑같은 실패를 똑같이 그냥 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다섯 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정말 제가 했었던 실패들인데요. 너무나 불편한 진실, 제가 변화를 시도하면서 너무나 알았던 제가 다시 알게 된 불편한 진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변화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 근데 오늘 오신 분들도 그렇겠지만 그 기업가 정신이 투철하신 분들은 변화를 어려워하지 않아요. 변화를 어려워하지 않고 그 변화에 대해서도 힘들다고도 생각하지 않거든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제가 되게 좀 큰 변화를 겪었던 게 디자인부의 매니저를 하면서 변화에 대한 그 충격이 되게 심했었는데 제가 변화를 시켜야겠다고 생각했다는 게 요즘 앞으로의 디자인은 이제 좀 변화해야 되지 않을까. 모든 사람이 디자이너가 앞으로는 잡스 같은 디자이너가 돼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웹 디자인이 제작회사에 그런 발주를 주고 그거에 대한 대답을 하는 디자인을 했던 것이라면 앞으로의 디자인은 정말로 서비스 디자인을 할 수 있는 기술과 사람을 생각하면서 디자인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디자인부의 그 사람들에게 그런 서비스 디자인을 하자 이런 변화를 시도하자라고 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뀐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그 두려움이 많더라고요. 근데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변화라는 것은 새로운 것을 알아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다 쓸모가 없어질 수도 있고 그것이 다 잃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 변화를 하려고 했을 때 내가 잘하고 싶잖아요. 근데 잘하는 방법을 내가 알고 있을까 모르잖아요. 그런 것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다른 사람은 그리고 하지 않는 거 내가 해야 된다는 그런 두려움. 그다음에 이걸 했을 때 성공을 할까? 할 수 있을까? 그리고 내가 만약에 열심히 해서 변화를 시도한다고 했을 때 그거에 대한 보상이 있을까? 이런 너무 많은 당연한 제가 생각해도 당연한 그런 두려움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에게 제가 변화를 시도할 때 되게 잘못했던 것이 저는 그냥 디자이너들은 너무나 크리에이티비티가 너무 넘치는 이런 분일 것이라는 그런 선입견, 말도 안 되는 선입견과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배우는 것을 즐길 것이다 라는 선입견. 그다음에 이런 사람들에게 모두에게 그 규제와 룰이 되게 말도 안 되는 그런 규제와 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자기의 뭔가를 발현하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닐까. 그래서 자유를 주면 되지 않을까. 그다음에 그리고 일을 지금까지는 이렇게 정리하고 분배한 분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런 사람들이 이제 그런 거 자유를 주고 그런 거 없애려고 하니까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이제 반발을 해오는 거죠. 그다음에 그런 그 변화를 했을 때 그 성공 결과 그다음에 그 기대치에 대한 그런 컨트롤이 굉장히 별로 없어서 이런 제가 것들을 무시한 상태에서 변화를 시도를 하니까 잘 될 리가 없죠. 그래서 또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하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특히나 새로운 분야 뭔가를 시작할 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그리고 많은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했을 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게 헨리 포터도 말했던 것 같아요. 상대방의 관점에서 이해를 하고 상대방 이해하고 그 사람의 관점에서 쳐다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만약에 뭔가를 변화를 시키고 싶으시다면
3개월은 조용히 입 다물고 상황 파악을 한번 해보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예, 이거는 제가 그 시베라 하면서 느꼈던 거 1번입니다. 또 하나 나도 할 수 있다. 예. 기업가 정신이 투철하신 분들의 특징 세 가지가 있어요. 스트레스에 대한 내구성이 굉장히 강해요. 그리고 일이 많아도 별로 힘들어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하고 싶 본인들이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일이 어려워도 별로 어렵다고 생각하지도 않아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절대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그거를 잊어버리더라고요. 저도 잊어버렸었고. 그래서 제가 그 디자인부의 부장을 2년 동안 했었는데 분기별로 미션을 어떤 미션을 정했냐면 야 우리 이제 디자인만 하지 말고 뭐 기술 쪽도 좀 하고 사람들 좀 알면서 여러 분야를 함 다 하는 만능의 천재 다빈치가 돼보자. 라는 그런 처음에 미션을 줬어요. 근데 그걸 하기 위해서 먼저 자신을 알아야 되니까 먼저 자신을 알자. 근데 그거 6개월 뒤에 하면서 그걸 다 달성했는지 안 했는지 뭐 알기 전에 뭐 그 다음엔 도전을 하고 그 다음에 플러스 알파를 만들고 그 다음에는 좀 더 자기가 또 그 만들어진 거에서 플러스 좀 더 영향의 사람이 되고 그 다음에 모든 일을 주체적으로 해보자. 이런 그 2년 동안에 제가 다시 되돌아보면 생각을 해보니까 그 모든 사람이 하고자 하는 기업가 정신을 행동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한테 원했던 것 같아요. 이때 한 40명이 넘는 분이 계셨는데 이걸 2년 동안에 저는 합시다, 화이팅, 우리는 할 수 있어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는 반응이 어떻게 나냐. 이걸 어떻게 해 우리가. 말도 안 돼, 못해. 다 거의 다 포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느꼈죠. 그래서 이게 많은 사람을 그냥 정말로 기업가 정신이 투철하신 분들은 어디에 내놔도 뭐 어떤 환경에서라도 일을 자기 할 일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미션을 줬을 때도 굉장히 소수의 한 3, 4명, 몇 10%의 사람분들은 정말 너무나 그 물 만난 고기처럼 너무 좋아하셨어요. 근데 나머지 분들은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느꼈던 게 리더는 내가 우리가 이걸 하자라고 해서 나가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내가 했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도록 그런 목자가 돼야 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눈높이를 맞추고 먼저 상황 파악하는 눈높이를 맞추고 조금씩 천천히 한 분 한 분이 작은 성공 체험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그런 분들이 이제 작은 성공 체험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줄 때 뭐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었냐면 방법을 잘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그 디자인부 부장이 되면서 했던 게 제가 부장이 되면 이거 꼭 해봐야지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무조건의 자유를 주자. 그래서 부원 전원한테 이제부터 니네들이 당신들이 했었던 일들을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기가 하고 싶었던 걸 생각을 해서 그거를 하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목표로 삼으시라고 저희 부서에서는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했어요. 근데 이게 그 스스로 생각하고 해결하는 걸 좋아했던 분들한테는 정말 천국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정말 몇 분은 저한테 그런 피드백을 주셨어요. 근데 시키는 대로만 일하고 그 정해진 일을 했던 분들한테는 정말 너무 힘든 기간이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느낀 게 많은 분들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방법을 제시하는 게 중요하지 않나. 그래서 우리 그 모두가 사랑하시는 오바마가 말씀하셨죠. 그 퇴임 연설에서 변화는 일반 사람들의 특별한 일을 할 때 이루어진다고요. 리더가 정말 그 특별한 사람들이 특별한 일을 할 때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조금씩 변화를 할 때 이루어지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방법을 제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지속적인 업데이트. 우리가 또 되게 어려운 저희들에게는 관문이 또 하나 있는데 제도와 룰이라는 어려운 관문이 있죠. 그래서 제가 제도와 룰을 바꾸는 것이 왜 어려운가를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지금까지의 제도와 룰은 지금 그 전에 성공을 했었던 사람들이 만들어 놨던 거잖아요. 그래서 자기 자신의 성공 체험을 가지고 만든 룰과 제도이기 때문에 이걸 바꾸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이걸 성공했잖아요. 근데 그걸 바꿔가는 게 또 너무 어려운데 이거를 바꾸지 않으면 뭐가 힘드냐면 보통 사람들은 정말 너무나 성실하게 일을 하는 일반 직원들은 그 제도와 룰을 너무나 열심히 또 지키려고 노력을 하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마 우리나라도 그럴 거예요. 어떤 법령이 정해지면 그걸 지키려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노력을 하시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움직이려면 변화를 시키려면 그런 제도와 룰을 업데이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마지막 그 실패담은 정말 가슴 아픈 일이 하나 있었는데요. 제가 정말 신임을 하고 정말 되게 열심히 함께 열심히 일해왔던 동료가 있었어요. 근데 그 동료분이 회사 내에서 성희롱 문제를 일으켰어요. 너무 저는 그게 쇼크였고 정말 되게 오랜 기간 같이 일을 했던 분이었거든요. 그래서 되게 제가 정말 침체돼 있을 때 제가 되게 존경하는 그 제 직장 상사분이 한 분 계시는데 날씨 리더한테 가장 필요한 게 뭔 줄 알아?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뭔데요? 네, IQ, EQ가 아니야. 또 하나가 있어. 세 가지 Q가 필요해. 근데 그 마지막 Q가 제일 중요해 하시라고 해서 그게 뭔데요? 하니까는 사랑이라고 하더라고요. 무슨 뭐 종교 집단도 아닌데 약간 그렇게 됐는데 사랑을 해야지 내가 하는 일, 내 자신, 내가 하는 일, 내 동료를 사랑을 해야지 역경과 시련을 견뎌낼 수가 있다고. 근데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리고 나서 되게 정말 힘들었는데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일을 저는 너무 사랑했었고 앞으로도 제가 할 일을 사랑할 거고 그리고 제가 함께할 사람들을 사랑했었고 네, 그분, 그 일을 일으킨 분까지 제가 지금 사랑할 수 있냐, 그건 아니지만, 그 경제까지 이루지 않았어요. 아직 그 예수 그리스도가 된 것 같진 않은데. 근데 그래도, 그 다음에, 그래도 뭔가를 해야지라는 그런 그 동기부여가 됐던 거는 사랑이 아니었나, 사랑이 아닐까라는 합니다. 그 잡스도 그랬었죠. 자기 회사에서 퇴직을 당하면서도 되게 굉장히 많은 일이 일어났던 걸 알고 있는데 그분, 스티브 잡스도 자기가 그 일을 계속할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일을 사랑했기 때문이라고. 그 정말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는 여기서 끝이고 저는 실패를 계속해서 할 건데 저는 이렇게 계속 제가 정말 큰 실패를 많이 하고 있고 성공했다는 생각은 하나도 들지 않는데 그래도 저는 매일이 너무 즐거워요. 제 일이 너무 즐겁고 제가 하는 일이 너무 즐겁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하는 일에 이런 실패들이 항상 도움이 되는 것 같고 제가 조금 더 성장하는 걸 제가 실패를 하면서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진행 중인 것 같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시간이 조금 50초 정도 있네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꿈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그래서 제 꿈 이야기를 제 꿈이 뭔지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제 꿈이 두 가지가 있어요. 정말 멋진 일을 해서 타임지 표지에 한번 실려보겠다. 정말 허망되죠? 말도 안 되죠? 예. 근데 제가 정말 평범했던 그냥 대학생이었는데 제가 그 지혜봉달이라고 하는 서비스를 만들면서 느낀 나도 이런 아무것도 아닌 나도 정말 여러 사람들한테 인터넷을 사용을 하면 도움이 될 수 있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그러면서 이 꿈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도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계속 주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가고 싶고요. 그다음에 제가 여자로서 이렇게 또 외노자로서 이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그 여자로서 일하는 게 굉장히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이가 셋이 있는데 뭐 아이를 가지면서 일하는 게 쉽지도 않고 근데 남자분들이 뭐 아이가 있고 이런 거 상관없잖아요. 그래서 여자들은 아직도 그 일하기라는 마라톤을 달리는 데 있어서 완주를 하는 게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일을 하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랬지만 마라톤을 막 100m 달리기 하는 것처럼 전력 질주를 해서 달려요. 그러지 않아도 그냥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일에 대해서 접근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마인드로 일을 할 수 있는 그 일하기라는 마라톤을 그냥 남자들과 비슷한 또 같은 마음으로 완주를 할 수 있겠다는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제가 무엇이든 좋지만 뭔가 하나 기여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 예, 제 발표는 이걸로 마치겠고요. 기업가 정신에서 가장 중요한 것, 저는 정답은 없는 것 같지만 제가 지금 생각하고 하려고 하는 건 되게 부조리도 많고 어려움도 많고 힘든 것도 많고 많은데 가장 중요한 건 내가 뭘 할 수 있을까라는 걸 항상 생각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 뭔가를 할 첫발을 내디딜 수 있는 그런 시작이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 발표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